그렇죠? 배터리에서 연결 전원이 들어오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어서 일로 탁 들어와서 의자 옆으로 나오죠. 여기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쪽 왼쪽 두 개 라인, 왼쪽 두 개 라인이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오른 가운데 두 개 라인은 요놈은 배터리, 보조 배터리로 연결된 거고, 오른쪽 두 개 라인은 별도로 로드를 연결할 수 있긴 하지만 연결하지 않았고, 현재 자동차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14.1V로 배터리를 충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볼테지는 13.8V로 세팅했고, 로드 충전 볼테지 12V, 로드 컷오프 볼테지는 11.5V, 24시간 동안 가동시키라는 뜻이고, 배터리 종류는 일반 납축전지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배터리는 이렇게 뒷자리에다가 떠놓고 배터리 충전해서 연결을 시켰고, 시가잭을 나중에 혹시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무전기와 연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놔서, 한쪽은 이제 배터리를 들어오는, 아니 하나는 충전 자동차에서 충전기를 거쳐 나오는 라인이고, 한쪽 라인은 무전기로 연결되도록 한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전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의자 밑으로 해서 무전기 파워가 나와서, 네, 무전기로 그래서 무전기 뒤로 들어가고, 무전기가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은 껐습니다. 전압이 떨어지죠. 전압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12V대로 떨어지고, 어쨌든 12V로 떨어져서 자동차 배터리가 차에 탑재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보다 전압이 높으면 약간의 전류는 흐를 수 있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전류가 다시 보조 배터리에서 자동차 배터리로 흘러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